성탄 특집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로 인사드립니다. 평안하셨습니까? 7천 미라클 땅끝으로 시간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를 소개하는 시간. 오늘은 이 시대 마지막 전도의 황금 어장, 군 선교를 위한 특별한 행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성탄 특집인 만큼 오늘 스튜디오가 꽉 찼는데요. 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쪽에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은퇴 목사이자 크로스로드 선교회 대표이신 정성진 목사님과 또 성광 침례교회 담임 목사이신 유관재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오셔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그리고 이쪽에는 푸른나무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곽수광 목사님, 또 배우이자 연극 연출가이신 윤석화 권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윤석화 권사님, 이렇게 군선교를 특집으로 CTS에 발걸음 하신 소감 어떠세요? 아, 너무 좋죠. 일단 뭐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다는 점, 아, 또 CTS를 저도 아주 즐겨보고 있어요. 네. 무엇보다도 조금 섭섭하게 듣지 마십시오. 네. 너무 아름다운 우리 최은영 아나운서를 오늘 감사합니다.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늘 듣던 얘기야. 네, 너무 크리스마스 이렇게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이렇게 정말 크리스마스 느낌이 네. 납니다. 광 목사님, 저도 나름 넥타이를 크리스마스. 그러니까요. 목사님 뭐 언제나 미남이셨잖아요. 네. 네. 광 목사님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제 군선교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아주 특별한 행사를 가진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번 그 크리스마스에 올해가 에티오피아가 한국전에 참전한 70주년이 되는 해인데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가장 대표적인 그 상품인 커피를 가장 최고급으로 수입해서 그래서 우리 한국 장병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누어 주면서 그 커피 향기와 함께 복음의 향기를 함께 선물하는 이런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네. 네. 아, 이 말씀을 듣기만 해도 커피하고 군선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이 시대 군선교의 중요성. 영상으로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 후 70여 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휴전이라는 상황 속에 놓여있다.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이지만 언제 전쟁이 다시 발발할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오늘도 60만 국군 장병의 수호 아래 지켜지고 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남성들은 대부분 20대. 이 청년들은 사랑하는 가족 품을 떠나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군복무 시간을 갖게 되는데 어색한 복장과 처음 마주하는 이들 모든 것이 낯선 환경 이곳에서 겪는 엄격하고도 고된 군대 문화는 청년들의 영혼을 가난하고 갈급하게 만든다. 새로운 환경, 그리고 새로운 곳, 그리고 전혀 다른 그 군대 문화 가운데 들어가니까요.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20여 년 사는 동안 가장 위기의 순간이 지금 바로 이때일 겁니다. 곧 이때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훈련 일정을 마친 장병들은 메마른 영혼을 달래기 위해 교회를 찾는다. 재미로, 문화로, 간식과 휴식을 위해 저마다 이유는 다르지만 종교가 없던 이들까지 제 발로 교회를 찾아오는 이 시간 복음을 한 번이라도 더 들려줄 기회가 되기에 군대는 선교지이며 귀한 영적 황금밭과도 같다. 재미를 넘어 감동으로, 감동을 넘어 복음으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군생활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구원자는? 장난으로 또 재미로 또 먹을 것 때문에 이렇게 일단 오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 아이들이 나중에 한국 교회로 돌아가서 한국의 기둥들이 될 것이고 미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한국 교회의 교회다. 그리고 청년 선교의 보루고 민족 복음화의 요람이다. 군 교회에서 복음을 접한 영혼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다. 군대에서 세례를 받으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수만 명의 귀한 열매들이 해마다 맺히고 있다.
어릴 적에 다니다가 운동하고 일하고 하면서 못 다녔었는데 교회에서는 훈련소에 또 계속 다녔습니다. 계속 열심히 했어요. 저 군번줄에도 십자가 교회에서 세례받고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진 것 같고 앞으로도 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도도 한 번씩 한 번 더 드리고 군 훈련이 많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린 겨울에도 따스함으로 가득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다. 사랑이 절실한 곳곳마다 찾아가 온기를 전하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척박한 군대 문화 속에서 복음을 냉대하는 고단하고 갈급한 영혼들에게 흘러들어가고 있다. 지금도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떠나 조국을 수호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스한 겨울을 맞이하기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소망하며 기도한다. 그 반짝반짝한 청춘의 소중한 시간들 중에 한 부분을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영광스럽고 또 우리 후방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군대이기는 하지만 또 거기에서 그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젊은이들은 낯설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오히려 그 시간들을 복음으로 채우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와 관심으로 함께해야 되겠습니다. 전 목사님 오늘 오랜만에 군대 얘기하니까 어떠세요? 뭐 남자가 군대하고 축구 얘기하면 거의 밤새는데 그러니까. 아, 저도 한 30년 전에 군 생활했던 기억들이 이렇게 새록새록 지나나요. 심장이 막 뛰고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그때 사실 이제 사병으로 있다가 군종이 됐어요. 그래서 군종이 돼 보니까 정말 교회 오는 그 심정, 뭐 지금과 군대만하고 좀 다르지만 그때도 내무반 생활 너무 힘드니까 교회를 올라와요. 네. 저녁에도 올라가고 왜냐면 있으면 괴로우니까. 그래서 교회를 찾아오는데 그때 어떻게 이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를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잘 한다면 정말 황금어장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복음의 황금어장. 하나님이 또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놀라운 일들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군선교가 이것이구나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탄 특집으로 준비한 7천 미라클 땅끝으로 이 시대의 마지막 전도의 황금 어장이라고 불리는 군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 군선교. CTS 가족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우리 은행 00-7000-1004로 마음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십시오. 정성진 목사님, 먼저 이 시대 군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우리나라의 복음화율이 2021년 5월 갤럽 조사에 의하면 우리가 17%로 불교 16%를 앞질러서 제1의 종교 인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청년 이하 중고등학생까지 지금 3% 이하대로 복음화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미전도 종족을 3%부터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이미 미전도 종족에 들어갔다는 걸로 의미합니다. 그런데 군 복음화 이 사업만큼은 잘 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요새는 사회에 아주 무한 자유가 이렇게 신장되어 있는데 그 갇힌 사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절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젊은이들이 수용할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이 되는 시기가 군 짧은 18개월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복음을 전하면 마지막 황금 어장이 군 선교다. 그렇게 저는 뭐 그것을 실제로 옆에서 군대 옆에서 보고 사니까 그런 것들을 아주 절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유관재 목사님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군선교의 중요성. 예. 군대라는 것이 사실은 군대 들어감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친구도 가족도.
그러니까 사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혼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 그래서 제 주변에도요. 군대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아주 황금어장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우선 제가 듣기로는 네. 목사님이 군 생활하시면서 내무반 전체를 전도하셨다는 에피소드가 네. 있다고 들었거든요. 내무반은 몇 명 정도 돼요? 군대마다 너무 달라요. 군대마다 인원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네, 궁금해요. 제 군대 생활 얘기하자면 오늘 녹화가 안 끝나는데요. 한 3박 4일 해야 돼요. 네. 저는 30살에 네. 결혼을 하고 아이 하나가 있으면서 또 목사 한 수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군대를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병장이 저보다 10살 아래예요. 제가 그들에게 제가 당한 일을 하자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뭐 그냥 맞기도 하고요. 인격적인 모독도 당하고요. 갔더니 한 명도 교회 다 다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결론은 이렇게 됐어요. 불교 학생회 회장을 지냈던 사람들까지도 다 예수 믿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군대이기 때문에 그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때 저를 제일 괴롭혔던 곳 참 예수 믿고 저기서 누가 목사님 하고 쫓아오는 거야. 깜짝 놀라서 가봤더니 그때 저를 진짜 괴롭혔던 거죠. 목사님 저기 교회 집사가 됐어요. 막 어머. 그때 얼마나 세게 켜는지죠. 얼마나 감동인지요. 그런 일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군대란 특수성이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밭이 네. 열리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 그렇죠. 광야인 네. 거죠, 일종의. 저 목사님, 그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요, 은퇴하시고, 그 다음에는 민종선 안에 기도처를 세워서 기도 생활하시고, 그렇게 지내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대한민국 최북단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그래서 쭉 계속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시대가 굉장히 좀 빠르게 변하니까 군 문화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지 않을까. 뭐, 휴대전화도 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어떻습니까? 예. 먼저 민통선이라고 하는 것은 휴전선 아래 2km는 비무장지대고 네. 그 아래 군사작전구역, 민간인 통제선 그게 민통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라에서 지정한 마을만 있는데 파주에는 통일대교 거기에 바로 통일촌 150호가 있고요. 네. 우린 그 옆으로 이제 한 10km 가서 그 전진교라는 다리를 지나서 들어가는 해마루촌 60호가 있습니다. 그 마을에 은퇴하고 철조망 안에 일부러 들어간 것은 좀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1사단 관할인 작전구역 안에 들어가서 네. 농사 짓는 사람 많이 들어와요. 근데 해 지면 그분들은 네. 다 나와야 됩니다. 농토 많죠. 그런데 그 농막을 잘 꾸며놨어도 잘 수가 없습니다. 왜 군대와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네. 일석점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민간인이 거기서 아무데나 자면 안 되니까 다 나와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민들은 거기서 자는데 군인들이 지켜주기 때문에 문 열고 아주 안전하게 잡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군 장병들을 자주 대하죠. 그럼 제가 보면 저 군기로 싸우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율적인 것이 많이 신장됐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훈련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잘하죠. 우리 이제 포소리, 사격소리 그런 것들을 이제 자주 듣죠. 그 사격장들이 그 안에 있으니까 예. 그런 걸 보면 그래도 군사력 유지를 위해서 이게 부드러우는 젖으나 열심히 하고 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은 보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아이가 이렇게 자유를 일정 시간 제한받았다는 것. 핸드폰을 들고 있어도 네. 그 안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아주 영혼의 말랑말랑한 시기를 네. 우리들은 그걸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절호의 찬스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곽수강 목사님 이렇게 정말 많이 변했잖아요. 군대 생활이. 그런데 이 군대 문화와 또 위문하는 방법 또 선교하는 방법들도 이렇게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군장병들에게 목사님께서 드립커피를 나누실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사실 처음에는 에티오피아에서 네. 특히 예가체프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커피가 나오는 네. 그 지역에서 선교를 하시면서 커피 농사를 지으시면서 또 그 지역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워주시고 이런 일을 하는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이 커피를 수입을 했는데 근데 이 커피를 수입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잠언 27장 9절 말씀인데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이와 같이 충성된 친구의 권고가 아름다우니라. 어머 진짜 커피를 위한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 식물 중에서 기름과 향이 가장 농축되어 있는 게 커피거든요. 그렇죠. 특히 예가체 커피는 향이 700가지가 농축이 되어 있다 그래요. 정말 다양한 향이 있는데 그 향이 다 기름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우리가 커피 마실 때 즐겁기 위해서 마시잖아요. 네. 기분 좋기 위해서 마시고. 그래서 좋은 커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데 이 커피를 가져와서 마셔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마시는 분마다 행복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막 열리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열린 마음에 뭐를 그러면 집어넣어야 될까? 뭐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 비즈니스 딜을 따내야겠지만 저희는 이 열린 마음에 복음을 심어야겠다. 왜냐하면 충성된 친구의 권고, 아름다운 권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권고가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커피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이미 잠언에서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장면이 아까 영상에서 보신 논산훈련소. 네. 훈련병들이 예배드리는 장면이었어요. 네. 그 수천 명의 장병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찬양을 하는데 근데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아 올해 우리 크리스마스에 이 군 장병들에게 이 커피를 선물해야겠다. 첫째는 이제 그 마음이 들었고요. 이게 이제 드립백으로 보낼 건데요. 네. 이 드립백 커피가 모든 커피 제품의 포장 중에서 포장면이 제일 넓어요. 네. 그런데 이게 광고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이게 그냥 커피로 보내면 하나의 한 잔의 커피지만 이 안에 어떤 메시지를 담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한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겠다. 이게 굉장한 메신저가 될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에 군 장병들에게 드립백 커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캠페인의 구상이 그 한순간에 네.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들 찾아뵙고 교계 지도자들께서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고 생각해 주셔서 올 겨울에 그러면 이 커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번 같이 해보자. 네. 뭐 이렇게 교회들의 한 마음으로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그 네. 영감을 주셨다니까 정말 성령님께서 네. 함께 하시는 그런 그 복음 전파의 길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이게 정말 최고급 드립커피라고 합니다. 향이 정말 기가 막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거기에 가장 걸맞는 우리나라 커피 광고 1세대 모델 네. 윤석화 권사님이 이번 행사의 홍보대사를 아주 흔쾌하게 수락해 주셨다고 네. 합니다. 네. 권사님 그거 한번 해주세요. 커피와 여자는 부드러워야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제가 뭐 한 커피 광고 이제 한 3년 동안 네. 했었는데요. 첫 번째 거는 저는 개성이 강한 연기를 좋아하지만 커피는 뭐 이러면서 저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여자예요. 두 번째가 이제 여자와 커피는 커피 향기 속에서 여자는 커피 향기 속에서 부드러워진다. 아 이게 이제 두 번째였고 네.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커피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커피를 좋아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커피를 마시고 있고요. 광고를 할 때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커피 광고는 제가 흔쾌히 수락을 했었고 이번에 이제 우리 곽수강 목사님이 군 장병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데 같이 노님 동참해 주십시오 했을 때 아까 잠언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커피는 약간의 자신을 정리할 수 있는 쉼의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군인, 저는 군대는 안 갔다 왔습니다만 군인만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가슴이 떨리고 그렇게 든든해 보이고 전 좀 그래요. 굉장히 군인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군인들에게 이 커피의 향기 이것들을 전달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권사님 그 1세대 커피 광고 모델이시기도 네. 하지만 네. 또 커피 매니아시잖아요. 그럼요. 너무 좋아하시는데 네. 이 드립커피를 직접 맛보셨다고 들었어요. 그럼요. 네. 이 맛이 뭐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드셔보니까 어떠세요? 장병들이 이걸 맛보면 어떤 것 같으세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믹스 커피라는 거 있잖아요. 네. 군대에서는 암만 해도 그런 걸 좀 많이 접할 수밖에 네, 그렇죠. 없겠죠. 그런 걸 마시다가 이 드립 커피를 처음 마시게 되면 조금 낯설지는 모르지만 확 분명히 그 향이 커피를 내리는 동안 그 향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뭔지 모르지만 그의 영을 정말 맑고 밝게 해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커피 맛도 맛있지만 이 커피라는 향기가 전하는 그것이 우리 장병들을 많이 위로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저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커피에 대해서. 지금 커피 타드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커피. 네. 네, 오늘은 믹스가 아니라 드립 커피다 네. 이러면서. 네. 아 근데 정 목사님 그 전도 차원에서 이렇게 최고급 원두를 사용해서 또 최고급 포장으로 이렇게 준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우리나라가 이미 커피는 문화다 우리 네. 말씀해 주셨는데 원두 수입 세계 2위 국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커피 문화가 이미 젊은이들에게 전부 뿌리 내려 있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뭐든지 매니아가 되면 맛의 그 아주 미묘한 부분을 캐치할 수 있어요. 우리 군인들이 이미 식사나 이 월급이 이제 꽤 많이 나와요. 저도 이제 햄버거를 명절마다 대대에 쏘는데 네. 그 햄버거도 한우 소고기 햄버거 쏩니다. 이게 맛에 예민하니까. 예, 그러고 이제는 자기들끼리 몇 명이 아울러서 휴가 나와서 외박 나오고 외출 나오면 회 먹습니다. 그 정도로 군인들 월급이 이제 많아졌어요.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문화에 이미 길들여진 장병들에게 최고급 커피 일반에서 대하려면 아주 이거 비싼 것들입니다. 네. 이것을 이제 선물할 수 있다는 것은 크리스마스에 그냥 보통 선물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선물을 하는 것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곽수강 목사님 이렇게 네. 하게 된 것이죠. 네. 네. 목사님 다 괜찮은데 이걸 어떻게 전달을 하실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군장병이 정말 많고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드립커피를 어떻게 나눌 계획이신지 좀 듣고 싶어요. 네, 일단 네. 우리 논산훈련소에 12월 달에 네. 약 만여 명 정도의 훈련병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논산훈련소 장병들에게는 저희가 직접 이제 배달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현재 전국에 1,004개의 군인교회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군인교회에 출석하는 군장병의 숫자가 10만 명이에요. 그래서 1,004개 군인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커피 선물을 전달하려고 하고요. 네. 이제 그 역할은 군선교연합회에서 늘 그렇게 1,004개 교회를 통해서 이런 위문품들을 보내주는 그 루트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군선교연합회와 함께 손잡고 이 커피를 배달을 해드리면 그 교회에 출석하는 장병들이 커피를 받아서 가져가게 되고요. 그럼 이걸 10만 명이 가져가지만 이 안에 7개의 커피가 들어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혼자 마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나눠 마시다 보면 50만 전 장병이 최소한 한 잔씩은 마시게 될 거다.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런 그 큰 계획,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의 후원과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캠페인이 이제 군선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좀 궁금해요. 정 목사님 직접 곁에서 보시니까 그 생각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4개 종단이 네. 군대에 전도를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경쟁이 벌어져가지고 피자 쏘고 햄버거 쏘고 막 이렇게 이제 이 초코파이에서 올라갔거든요. 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최고 그 커피를 이렇게 성탄의 축복을 나누게 되면 이게 기독교가 정말 우리를 좀 예우한다. 우리가 좀 대접받는다. 네. 장병들에게 그런 기분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맛보다도 향이 더 기억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를 이렇게 드립커피는 그 먹을 때 순간보다 네. 이 드립커피를 내리는 동안에 그 향이 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장병들한테 네. 이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도 들어요.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다렸거든요. 물 따르는 동안에. 네. 그렇습니다. 네. 유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군선교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지금 현재 군선교 관계자들, 군목들의 얘기를 쭉 종합을 해보니까 예배를 그동안 못 드렸어요. 그런데 네. 추수감사주일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과거에 오던 것보다 10% 이내로 온다는 거예요. 출석률이. 와, 100명이었다, 150명이었다, 그럼 10명 정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네, 네. 그만큼 이제는 교회 올 명분이 없어요, 그들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네, 네. 옛날에는요. 옛날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초코파이 하나 네. 뭐 이런 네. 거 가지고도 몰려왔고 오면은 교회에서 그냥 예배 시간에 잠이라도 자야겠다 이러고서 왔는데 네, 네. 와봐야 이제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게 하면은 그들이 변화가 되는데 네. 오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전도의 수단이 바로 이거. 지금 뭐 계속 말씀을 나눴지만은 아이들이 이제 믹스커피 옛날엔 그거 하나만 줘도 대단했는데요. 이제는 그거 마시지 않는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나 군대에서 먹을 수 없는 것을 먹는다고 하면은 오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들이 또 복음을 듣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아주 굉장히 이건 전도에 너무너무 좋은 수단이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누군가 한 봉을 하나 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거 하나 사면은 그래도 누군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떤 것보다 많은 것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질 때 이것은 너무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 커피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커피를 건네는 손길을 통해서 아, 교회에서 혹은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깊은 생각을 줄 것 같은데 윤석하 권사님께서도 일을 함께 하시면서 이 드립커피를 나눠주는 일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 하시죠? 네, 우리가 이제 뭐 떡을 나눈다고 하면 네, 네. 그냥 떡은 그 떡 피스가 그 조각이 입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그걸 느낄 수 있지. 그런데 커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커피는 향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향기가 전달이 된다는 것은 어떤 전도라는 개념을 두고 본다면 정말 널리 퍼질 수 있는 그러한 그 부드러운 힘을 커피가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좋은 커피 중요하지만 이 좋은 커피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리가 누구로부터 선물 받았냐는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우린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말할 나위가 없이 너무 좋은 커피입니다. 제가 늘 마셔서 아는데 이번에 준비한 건 제가 마시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획부터 하나하나 다 준비해 오시면서 강 목사님 이번 행사를 통해서 한 영혼의 변화가 다음 세대의 또 복음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기대도 크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 커피를 보내면서 네. 사실 여기에 아주 암호가 숨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뒤에 보면 여기 유튜브 해가지고 프레이즈 게더링 이라고 하는 유튜브 주소가 들어있어요. 네. 그럼 이제 장병들이 이걸 보면서 이게 뭐지? 라고 유튜브 프레이즈 게더링에 들어오면 거기에는 정말 좋은 크리스마스 캐롤 그리고 수많은 아름다운 찬양들 그리고 우리 장병들이 들어서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좋은 스포츠 스타들이나 연예인 셀럽들의 간증들 그리고 또 목사님들의 전도 설교 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플랫폼으로 이게 인도하는 거예요. 이 커피를 마시면서 오 이렇게 좋은 커피가 어디서 왔지라고 봤는데 유튜브 프레이즈 게더링 그럼 여기 들어오면 거기에 너무 아름다운 찬양도 있고 네. 특별히 이번에 그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이라는 정말 한국인이 작곡한 네.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 가장 많이 불려지는 네. 그 캐롤을 작사 작곡한 우리 김현철 형제가 특별히 이 곡을 또 이 캠페인을 위해서 또 이렇게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해주셨고 본인이 또 노래도 불러주고 그래서 그 노래 가사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돼요. 온 세상이 그대의 향기로 가득하게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가사를 쓸 때 그대가 예수님이었다고. 그래서 온 세상이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하기를 꿈꾸면서 썼던 그 노래가 커피 향기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장병들에게 일어나기를 꿈꾸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빅픽처예요. 잠언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때부터 이렇게 준비해 오신 사업이네요. 김현철 가수께서 주신 가사를. 아, 이 일이
사실 몇 명의 노력으로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만 명 이상에게 이 드립커피를 나눠준다는 것 자체가 비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쉽지 않은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선진 목사님 방송 보시는 CTS 가족 여러분들께 이 일을 함께 동참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직접적인 전도가 잘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세상이 너무 여유 있게 되었고 세상의 볼륨은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도 필요하지만 그런 십자군식의 전도는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렇게 커피의 향기에 이제 복음의 향기, 예수의 향기를 담아서 전하는 것 매우 효과적인 전도 방법인데, 여기에는 아무리 말을 해도 선교에 동참하는 이들이 없으면 이게 전해질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만 원씩 혹은 5만 원, 10만 원씩을 이것을 도와주신다면 이것이 군 전체에 우리 장병들에게 그거 전해지고 그 효과로 젊은이들이 주께로 이제 돌아와서 무리바다 덮음 같이 온 누리가 복음으로 덮이는 세상을 우리가 꿈꾸면서 이 일에 참 동참해 주시면 CTS 우리 가족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유관재 목사님도 방송 보시는 우리 CTS 가족 여러분들께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도가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크리스천들의 마음속에 누구나 나도 전도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 전도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 만 원이면 한 사람에게 간다고 생각하고, 아니 만 원이 새끼를 쳐서 일곱 명에도 되는 거고 일곱 개가 들어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전도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참여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도 들겠죠. 나는 100사람 해야겠다, 1000사람, 10000사람 해야겠다, 그런 마음도 드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오늘 크리스마스에게는 이 정말 주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동참한다면은 기가 막힌 기적,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네. 특별히 이 자리에 윤석하 권사님 어머니 마음으로 또 드립커피 이렇게 네. 준비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이 일에 좀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글쎄, 살면서 이렇게 약간 제가 손을 누군가에게 약간 내밀어 보면 그 손이 잡히는 순간 제 손을 잡은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제 가슴이 더 뜨거워지는 걸 항상 느끼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누군가의 손을 더 잡아주고 싶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어머니의 마음으로 내 아들이 군대에 가 있었을 때 혹은 또 이제 군대를 보내야 되는 아들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어쩌나 저쩌나 또 군인들은 우리를 지켜주는 최전방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크리스마스에 마침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커피의 향기로 보내려고 하는 이 캠페인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얹어주신다면 이 겨울 그리고 2022년 훨씬 더 복된 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에는 네. 저희가 선물한, 저희가 정말 특별히 준비한 이 선물이 내무반마다 군대마다 향기가 돼서 퍼져나가서 정말 많은 그 군 장병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교회 한번 가야겠다. 네. 참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일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요. 대표로 곽수강 목사님께서 이번 행사를 위한 기도 제목을 주시면 저희가 뜨겁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논산훈련소에 첫 전도 집회를 갔을 때 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1년에 논산훈련소를 거쳐가는 장병이 15만 명인데 그중에 5만 명만 이 훈련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면 10년이면 50만 명의 새로운 크리스찬 청년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다 결혼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100만 명이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정당 두 명씩만 예를 놔도 또 100만 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청년 복음화율이 3%가 안 되고 이대로 가다가는 어쩌면 한국교회가 유럽교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가 논산훈련소만 제대로 전도를 해도 그리고 논산훈련소에서 예수 믿은 이 청년들이 1,400개의 군인교회에서 잘 양육이 돼서 제대했을 때 우리 지역교회로 잘 이렇게 접목만 되어도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가 200만 명의 새로운 크리스찬 패밀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뛰고 그때부터 제가 군성교회 올인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였거든요. 저는 이번 이 커피를 통한 이 전도가 정말 앞으로 10년 안에 200만 명의 새로운 크리스찬들 가정을 만들어내는 이런 역사적인 첫 출발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일을 위해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정말 군대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나고 부흥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눈 그 군선교와 또 이번에 크리스마스에 저희가 준비한 이 예수님의 선물과 같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목숨을 주신 우리 예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군 장병이 되어 젊은 시기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귀한 시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 이 시간 저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고 허무하게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인 이 군대라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음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커피를 통해 이 크리스마스의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미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께서 오늘도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은혜를 나눠주시는 이 모든 일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결코 이 땅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것을 저희가 믿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번 일을 통해 하나님 젊은이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후원과 협조가 필요하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는 귀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 또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계획과 일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님의 은혜가 바다에 넘침같이 군 장병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하시고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 세세하게 주님께서 동행하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은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안녕하세요. 가수 김현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진짜 선물과 같은 하루입니다. 그 하루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우리의 시야에서 희미해진 소외된 누군가들의 어깨를 안아주고픈 마음으로 사실 이 노래를 지었는데요. 2021년에도 우리의 기억 속에 희미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젊음을 희생하며 조국을 지키는 60만 명의 군인들이 있습니다. 여기 작은 선물 상자가 하나 있어요. 이 상자에는 이디오피아에서 수확한 스페셜 커피가 담겨 있는데요. 이 상자는요, 논산훈련소의 훈련병을 비롯한 10만 명의 군인들에게 전달되어 그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게 됩니다.
드립백 커피의 메시지를 통해 군장님들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작은 행동 하나를 시작하면서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메리 크리스마스. 온 세상이 그대 향기로 가득하게요. 낯선 환경, 내 모습조차 생소하게 느껴지는 군생활. 고된 훈련 속에서 몸도 마음도 영혼마저 지쳐간다. 고달픈 내 삶을 안아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국군 장병들이 하나님을 마주하는 곳, 바로 군교회입니다. 와, 아까 사진 속에서 그 가득 찬 장병들이 네. 이 커피를 마시고 와, 나 그러니까 커피 향기를 맡을 때마다 나 군대에서 힘든 훈련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때 마셨던 그 커피를 네. 잊을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할 수 네. 있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께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만 원이면 최대 7명의 장병들이 커피를 나눠 마실 네. 수 있거든요.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목사님, 성탄절 앞두고 오늘 또 이렇게 군 선교 얘기 나누시면서 네. 어떠셨어요? 아, 뭐 새록새록 떠오르는 일들이 정말 많은데 네. 제가 강남에서 개척할 때 커피숍을 했어요. 아. 그래서 거기에서 선교 또 교회 개척을 시작한 이유가 네.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그냥 외면하는데 커피 한잔하고 하실래요? 그러면 들어오세요. 점심시간에 네. 직장인들이 이렇게 밖에서 커피 한잔하고 오시죠. 그러면 커피 대접하면서 그 시간 동안 여러 얘기를 했고요. 그때 같이 모였다가 수요일에 그러면 우리 성경 한번 나눠볼까요? 그렇게 모인 모임이 이제 제가 교회를 14년 동안 하게 되는 시작이 됐는데 커피는 정말 좋은 매개체인 것 같아요. 모여서 얘기 나누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이 프로젝트가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네. 또 예수의 복음의 향기가 퍼져서 이 꿈꾸는 대로 또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젊은이들이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꼭 함께해 주시고요.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목사님 혹시 이 커피는 접할 수 없지만 그 유튜브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아까 이름이 뭐라 그러셨죠? 뭘 검색하면 되죠? 프레이즈 게더링이라고. 프레이즈 게더링. 예, 여러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찬양을 통해서 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그런 그 무브먼트가 시작이 되었는데 네. 이제 그 홈페이지 안에 들어오시면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이제 거기에서 이런 많은 다양한 좋은 찬양들과 말씀들을 접할 수 있게 되고요. 네. 특별히 이번 크리스마스에 크리스마스 인 러브라고 하는 송정민 씨가 지난 20년 동안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네. 했던 그 콘서트가 이번에 이 프레이즈 게더링에 이 장병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로 먼저 장착이 되게 됩니다. 네. 야, 이거 젊은이 선교에도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대 마지막 전도의 황금 어장이라고 불리는 군선교,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군선교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알아왔습니다. 이번에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성탄절을 기념해서 전국의 국군 장병들에게 복음커피 드립백을 나누면서 위문할 예정인데요. 이 행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CTS 가족 여러분들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우리 은행 00-7000-1004로 마음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십시오.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 누구도 아마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 딸들이 오늘도 자신의 청춘으로 나라를 꿋꿋이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따뜻한 커피향으로 온 세상을 가득 채워보면 어떨까요? 따뜻한 커피 한 잔, 이 한 잔을 통해서 성탄의 복된 소식이 부대 온 누리에 전해지고 아기 예수의 놀라운 감동과 기쁨을 안겨주는
그런 복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군장병들에게 커피 한 잔의 여유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참여가 정말 필요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고생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건강관리 잘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이 그대 향기로 가득하게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틀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